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버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 되겠고요. 카카오 코드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뭐 음봉 좀 떠있는 모습인데 아, 참 안타깝네요. 지금 카카오가 뭐 일단 조금 악재가 하나 있긴 하죠. 그 마이데이터 번호가를 카카오페이가 끝내 이름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 대주주가 이거 한번 보시면 오늘 뭐 SBS 비즈에서 떴던 내용인데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대주주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 이게 일단 중국인 대주주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 금융당국에서 이걸 어떤 허가를 내주지를 않으면서 이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보시면 네이버 대주주 논란에도 마이데이터는 허가가 됐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결국엔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카카오는 이제 자산관리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 카카오페이에서 이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출 분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출을 조회하려면 신용정보 조회가 필수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좀 악재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뭐 사실 오늘 빠지는 게 뭐 어떤 큰 나쁜 게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카카오가 이거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바로 일어나서 뭔가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더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이버는 작년 매출 5조 5천억 원, 영업액 1조 돌파라는 게 뜨고 카카오 연매출 4조 원 시대입니다. 지금 네이버만큼 카카오가 많이 따라왔어요. 카카오가 연매출 4조 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8일, 29일 네이버는 내일 네이버는 오늘 카카오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카카오가 조금 빠지는 게 뭐 대수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이거 허가 하나 못 받았다고 뭐 흔들릴 만한 회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네 뭐 사실 카카오 같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빠져주면 저는 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뭐 꾸준히 말씀드려야 될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한 35만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7만원 선?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 왜 카카오를 보유하지 않으시냐. 근데 저는 장이 회복되면 회복되는 대로 그 우리나라 빅테크 네이버나 카카오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상승 예상을 하고 장이 좀 많이 빠지네요. 장이 그리고 꼭 오늘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여기 코덱스 보시면 선물 인버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기관 외인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외인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고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할 거라는 거에 주식에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하락이 예고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아마 내일쯤 돼봐야 또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3만 포인트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 이거 뭐 코덱스 코스피 기준인데
3만 포인트. 그러니까 코스피가 3만 포인트는 좀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3만 포인트가 깨지면 더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스피 3만 포인트를 좀 예의주시하는 걸 추천드리고, 카카오 같은 회사가 사실 하락할 일이 뭐 장애 영향 이유 외에는 저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그 미국 증시 살펴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주가의 좀 방향을 어느 정도라도 예측하는 게 알고 모르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네이버에 그냥 나스닥이라고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스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스닥이라고 검색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6포인트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2.6포인트 하락을 했고 미국 환율은 오히려 올랐죠. 환율이 오르면 국내 장은 악영향으로 끼칩니다. 이런 거 조금 보시면서 장의 흐름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여유 정도는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좌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주시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호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그리고 신라 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드리고 있고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걸 함으로써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가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